한 주간 어떤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선택을 받았는지, 어떤 종목에 대한 검색이 많았는지를 확인하는 코너죠. 주간 검색 종목 탑5입니다. 사실은 이제 주간 검색 종목 탑5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중복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관심을 많이 받는 기업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이런 종목군들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유도 하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검색도 많이 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매주 제가 똑같은 종목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약간 차등화를 둬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탑5 종목은 단순히 이제 많이 검색을 했다고 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종목을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혹은 이걸 통해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이 런앤런 시간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네, 모든 코너에는 다 공부가 녹아들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셔서 학습에, 또 주식 학습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볼게요. 기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주는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참 괜찮은데도 못 가는 그런 종목이 완성차 업체였다. 그러니까 2차 전지주는 잘 가는데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뭐 만도, 한원시스템, 대형 자동차 완성차 업체나 또 대형 부품주는 못 갔어요. 근데 개별적으로 보면 2차 전지 업체는 괜찮았고, 중소형 자동차주도 이번 주에 또 괜찮았어요. 대형주만 못 갔어요. 어쨌든 시간은 좀 끌렸지만 대형주도 따라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자동차주에는 두 가지 우려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제 노조, 두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인데, 물론 아직까지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이제 현대차에서 노사 임단협에 대한 그 임시합의가 일단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갈등의 고리는 조금씩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3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악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완만하게는 해소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가도 이젠 좀 화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아는 그 준준형 SUV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모습이죠. 신형 스포티지도 좀 출시를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그 현대차와 기아의 신차들이 많이 쏟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차를 발표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기에 판매가 좀 견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간 매우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완성차 업체에도 있을 것이고, 사실 지금 완성차 업체가 작년 말에 이제 랠리를 보인 이후에는 최근까지 뚜렷할 상승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지치실 수 있는데 지금 매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완성차 업체도 결국은 뭐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주라든지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를 따라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 홀딩하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덱스터입니다. 이번 주 역시 뜨거웠던 대목이에요.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는 앞으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이따가 전략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시장을 가장 주도하는 가장 섹시하고 가장 트렌디한 테마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를 모르면 지금 테마주를 하는 게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나 정통 가치주만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시장의 트렌드가 테마로 가면 테마를 봐야지. 그 중에서도 메타버스 반드시 체크해야 되죠. 덱스터가 이번 주에 메타버스 테마로 엮여서 또 급등을 했어요. 덱스터는 시각 특수효과 업체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효과가 쓰이는 영화나 드라마가 아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미국 엄청 많아요. 한국도 그런 흐름을 따라갈 거예요. 이 VFX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주에 덱스터가 올라간 것은 이제 시각 특수효과 시장의 성장 기대감도 있지만, 메타버스 관련주가 순환매를 돌다 보니까 시장에서 야 이거 메타버스 관련주 또 뭐 있나 뭐 있나 계속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늘어나고, 그렇다면 아 이번엔 여기다 여기다 수급이 들어가면서 슈팅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덱스터는 지금 위치에서는 고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매수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량을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져온 이유는 역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번 주 순환매가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거죠. 이따가 다시 한번 메타버스는 또 체크를 제가 해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 한국전력입니다. 자, 한국전력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기 투자를 한다면 한국전력이 최고다. 네, 가장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 계속 무산됐어요. 올해 초에도 무산됐고 최근에도 무산됐고 언제까지 무산될까요? 공기업이 희생해야 된다.
이게 몇 년 전까지는 그랬죠. 물론 지금도 그런 기조는 유지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의 정부가 이제 탈원전 기조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에 대한 수요 혹은 이제 원가 부담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한국전력은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이 폭염에 의해서 예비 전력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네, 블랙아웃, 그죠?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밤에 에어컨 안 켜고 자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죠? 선풍기만 가지고는 사실 거의 살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바람 나오잖아요. 저도 선풍기 앞에 있으면 앞에 있어도 더워요. 결국은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전력 수요가 이제 급증할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그 여름철 관련주들 급등 나왔잖아요. 뭐 신일전자라든지 파세코 뭐 이런 종목들 급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도 아, 올여름도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것을 시장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덥죠? 7월이에요, 7월. 8월 달엔 또 얼마나 덥겠어요. 그렇죠? 관련해서 한국전력 혹은 이제 뭐 원자력 관련주도 파생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여름 수혜주 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이 또 순환매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이제 여름 관련주 그리고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제가 볼 때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간을 태워야 돈을 벌 수 있겠죠.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개인 투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종목인데 제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사실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린 적은 별로 없어요.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너무 좋습니다만, 실적도 너무 좋습니다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HMM에 대해서도 제가 비슷한 의견을 전해드렸어요. 너무 좋은 기업이고 실적 너무 잘 나올 건데 너무 많이 올랐다. 언제든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도 비슷해요. 근데 지금 고점에서 이번 주에 살짝 꺾이는 모습인데 추가적인 조정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시장에 지금 가격적인 매력을 가진 종목이 많은데 굳이 너무 비싼 종목을 손대실 필요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어쨌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모멘텀으로 나온 건 있습니다. 이마트와 협업을 본격화한다라는 거죠.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에 이마트가 입점하는 식으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 대한 유통사업 협업 구축해서 나갈 것 같아요. 네이버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강자입니다. 네이버 쇼핑 한 번도 안 쓰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마트는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강자입니다. 물론 SSG.com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오프라인의 비중이 좀 더 높아요. 온라인의 유통강자와 오프라인의 유통강자가 만나서 협업을 한다?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커지겠죠. 특히 이마트 신세계그룹이 이번에 이베이를 품에 안았어요. 그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트는 네이버까지 온다? 이건 완전히 과점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국내 유통시장을 네이버나 이마트를 비롯한 신세계그룹주가 장악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는 외형 성장 기대감이 더 폭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쨌든 네이버가 좀 많이 올랐고 고점 부근에서 가격 부담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은 개별주네요. 네, 웅진 싱크빅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트렌드가 되는 이슈가 있을 때 수익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IPO가 있었는데 제 기업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메타버스 관련주가 IPO를 했단 말이에요. 경쟁률이 미쳤어요. 몇천 대 1을 기록합니다. 이게 왜 그래요? 지금 메타버스가 트렌드니까. 그러니까 신규 상장하는 기업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뭔가 내가 게임주야, 예를 들어서. 게임주가 신규를 상장하는데 지금 게임주가 분위기가 좋아. 그러면 상장 이후에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게임주가 상장하는데 지금 게임주가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럼 상장했을 때 어때요? 주가가 흐지부지할 가능성이 있죠. 주식시장은 기분파예요, 기분. 기분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지금 뭐 섹터상 트렌드가 있고 아니면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이슈가 나올 때 시장은 더 크게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웅진싱크빅이 네이버 클라우드 합작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학원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의 몸값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아프리카 TV, 서울 옥션 이런 게 다 이제 플랫폼 관련주예요. 플랫폼 SK텔레콤 마찬가지. 플랫폼 관련주들이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플랫폼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일단 주가 급등해요.
그런 관점에서 웅진신크빅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웅진신크빅을 뭐 지금 매수하는 관점이다? 네, 이거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플랫폼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단기에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시장의 트렌드를 계속해서 보시려는 노력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번 주 탑5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간이 좀 아쉽다. 금방 끝나죠, 생각보다. 이 시간이 아쉬운 분들, 또 저를 장중에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장중에 평일 장중에 제가 시황이라든지 업황 종목 관련된 내용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